안녕하십니까.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 선출부 16강 경기 D구장에서 펼쳐지는 세 번째 게임 조수 야구단 대 HS 밴더스의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지금부터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 선출부 경기 16강전 D구장에서 펼쳐지는 세 번째 게임 조수 대 HS 밴더스의 경기를 실황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게임부터는 해설 말씀을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오수호 코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수호입니다. 예, 3주째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조수 야구단은 32강에서 디프런스를 한 점차 9-8로 꺾고 16강에 진출했고 HS 밴더스는 어우 32강전 풍산이랑 붙었네요. 풍산이랑 붙어서 6-4 두 점차로 16강에 진출해서 오늘 조수 야구단 대 HS 밴더스, HS 밴더스 대 조수 야구단의 16강 경기를 시작을 합니다. 조수 야구단 먼저 타순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조성우, 2번 타자 김태형, 3번 타자 김기현, 4번 타자 김천수, 5번 타자 최호성, 6번 타자 박현준, 7번 타자 김정우, 8번 타자 백범기, 9번 타자 유상봉 이상 9명의 선수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옮겼고요. H밴더스 수비 라인업 불러드리겠습니다. 투수 이종권, 포수 고영삼, 1루수 김경아, 2루수 황성현, 3루수 최불학, 유격수 김영주, 좌익수 정일량, 중견수 한석원, 우익수 김대원. 아우, HS 밴더스는 뭐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선수들이 엄청 포진해 있군요. 자, 투수 이종권, 그리고 타석에는 1번 타자 조선우 선수 들어와 있습니다. 자, 초구 2구 볼로 단정이 됐고요. 자, 오늘 선발 투수 이종권 선수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일단 사이드 투수고요. 스피드도 어느 정도 계속 뭐 평균적으로 나오시는 것 같고 일단 골 때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사실은 조수 야구단 쪽에 제가 좀 지인이 있어서 네. 선발 타자로 선발 투수로 내정됐던 선수가 안타깝게도 네. 신분증을 안 가지고 와서 선발 경기를 못 뛴다고. 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어떤 효과로 나타나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볼까지 가나요? 네, 2-3. 네, 2-3입니다.
이종건 선수 75년생인데 나풀인가? 쳤습니다! 좌익수 위치 잡았고 좌익수 플라이로 물러나는 조선우 선수. 이 뭐 깔끔하네요. 깔끔하네요. 깔끔하게 선두타자 조선우 선수를 좌익수 플라이로 잡아내는 투수 이종건입니다. 이번 타자는 김태영 선수입니다. 김태영 선수도 나풀인 것 같은데요. 경동구 출신인 거 보니까. 그러네. 나풀이신 것 같네요. 경동구 출신들이 많은데요. 네. 광명구 선 경동구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을 해 있습니다. 우리 이종건 선수가 상당히 그 템포도 빠르고 예. 아주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투수죠. 그렇죠.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빠른 템포가 오히려 집중력을 더 높일 수가 그렇죠. 있죠. 템포도 좋고 뭐 변화구 컨트롤, 직구 컨트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앞 경기가 네. 거의 시간을 꽉 채워서 지금 지난 경기를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일단은 HS 밴더스는 뭐 전국구 팀이라서 항상 우승 후보에 네. 들어가는 팀이고 네. 광명조수는 일단 32강에서 올라 게임이 끝나고 또 그쪽에 안세 선수들이 있어서 좀 만나서 얘기했는데 걱정을 하더라고요. 16강에서 네. 밴더스와 붙는다고. 아. 그래서 이제 그 게임 시작도 전에 약간은 조금 지고 들어가는 예, 지고 들어가는 느낌이었는데 아, 야구는 끝까지 해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광명조수의 오늘 선발로 내정된 선수가 신분증을 못 보는 바람에 경기를 못 뛰는 또 이변 그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또 게임이 쳤습니다. 어떻게 중견수 앞에 앞으로 나오면서 중견수 플라이아웃으로 투아웃을 잡아내는 이종건 투수입니다. 그 뭐 신분증을 안 가지고 온 투수 때문에 또 게임의 변수가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투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야구에서는 크지 않습니까? 아유 크죠. 자 타석에는 3번 타자 김기원 이 선수도 나풀 같네요. 김태형 선수와 같은 78년생 경동고. 투수 템포가 아주 좋네. 빠르게 네. 끌고 가는 이종원 투수입니다. 우리 볼컷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볼컷이 좋네. 쭉 밀려 들어오는 게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손목을 일단 잘 쓰는 거죠. 볼컷이 좋은. 아 그렇죠. 네. 우리 오소 해설위원도 참 그. RPM이 좋은 걸로 네. 상당히 그 RPM 덕분에 롯데 1차 1지명 아, 그렇죠. 받았다고 네.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 피출들은 그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조금 어렵죠. 아 스윙 굉장히 빠른데요 템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컨트롤도 템포가 빠르면 컨트롤도 원래 좀 안 좋은 투수도 많은데 네. 지금 투수는 컨트롤도 제구도 좋고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낮게 제구되면서 3볼 풀카운트까지 끌고 가는 타자 김기원 선수입니다. 오구 쳤습니다. 높이 뜬 공 내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2루수가 사인을 주고 2루수 플라이로 3자 범퇴로 1회 초 조수의 공격은 마무리됩니다. 저희는 1회 말 H밴더스의 공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무 안타 또 면한 거예요. 근데 또 쳤는데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1회 초 광명 조스 야구단의 공격은 3자 범퇴로 물러났고요. 1회 말 HS 벤더스의 공격을 시작합니다. HS 벤더스 타순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김용주, 2번 고영삼, 3번 김대환, 4번 정일량, 5번 김경아, 6번 함석원, 7번 최불학, 8번 임종찬, 9번 황성현 선수로 9명의 선발 출전 명단을 제출을 했고요. 광명 조스 야구단 투수 성민, 포수 백범기, 1루수 김정우, 2루수 김기원, 3루수 조성우, 유격수 최호성, 좌익수 박현준, 중견수 유상봉, 우익수 김태영 이상 9명의 선수로 선발 라인업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자, 선발 투수 광명의 성민 선수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일단 뭐 어린 투수고요. 네. 오바 정통 오바 투수인데 일단 볼에 젊어서 그런지 볼에 힘이 있어요. 일단 뭐 벤더스 팀에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일단 잘 생각하고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래 내정됐던 선발 투수가 올라가지 못하고 네. 아마 급하게 오늘 선발 내정 소식을 들었을 것 같은데. 네. 초반 뭐 일단은 제구 위주로 맞았나요? 1번 타자 김용주 선수 상당히 아파 보이는데요. 글쎄요 지금 발목에 네 발목 쪽인 것 네, 같은데 발목 쪽에 맞았나요? 상당히 아파 보이는데 일어나서 나가네요. 예, 발목 쪽은 되게 좀 위험하잖아요. 네, 위험하죠. 예. 복숭아뼈가 생각보다 복숭아뼈가 잘 깨지더라고요. 네. 깨져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안 깨져. 깨지는 사람도 여러 봐가지고. 네. 자기가 친 타고 해도 깨지는 사람도 보고. 네. 많이 좀 쉽게 깨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2번 타자 고영삼 선수. 아직도 발목이 살짝 안 좋아 보이는데 네. 글쎄요 주루 플레이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1번 타자가 또 주력이 또 원래 그건데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자, 일단은 초구 볼 제구 말씀을 자 현재 그 갑작스럽게 선발로 올라와서 제구 말씀을 막 드리려고 하는 찰나에 선발타자의 몸에 네, 맞았거든요. 네네. 제구 잡기에는 너무 또 제구 잡는 데만 생각하면은 또 제 자기 공을 못 던지기 때문에 네. 힘있게 던지면서 가운데 보고 힘있게 던지면서 제구를 잡아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 그렇죠. 일단 어리니까 힘으로 누르면은 안 돼도 몇 년생이죠? 01년생입니다. 아, 01년생. 네, 그러면 몇 살이죠? 01년생이요? 지금이 22년이니까 22살인가요? 22살. 상당히 어린 선수네요. 네. 팀에서 이쁨을 많이 받겠네요. 조스 야구단이 어린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볼넷을 허용하고 있는 성민 투수 연속된 사사구로 무사 주자 1, 2루에 몰리게 됩니다. 타석엔 3번 타자 김대환 선수. 변화구를 던져봤지만 지금 아직 리스 포인트를 정확하게 찾지를 못하고 있는 성민 투수. 바로 타임을 외치고 올라갔네.
빠르게 괜찮아요 저런 방법도 예, 빠르게 끊고 마운드를 방문하는 조수 야구단 천영인 감독입니다. 오히려 뭐 지금같이 빠르게 끊고 가서 네. 안정을 좀 시키고 하는 것도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투수가 중요하지만 네. 야구는 팀플레이이기 때문에 네.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맞춰 공이 뭐 타자가 맞춰야 네. 뭐 이제 뭐 수비도 할 수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포볼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승부를 들어가는 게 제일 좋죠. 가운데 홈런을 맞더라도 네. 승부하는 게 좋습니다. 선수 많은데 조합이 안 나. 자 가급적이면은 승부를 하라는 네. 우리 우수호 해설위원의 말씀. 3번 타자 김대현 선수 주자들 뛰었습니다. 아 공 포수가 포구를 못하면서 안전하게 각각 한 루씩 진루하는 HS 밴더스 김용주 고영삼 두 주자입니다. 어 지금 김용주 선수 발목 맞고 나갔는데 괜찮은 것 같네요. 네 괜찮은 것 같네요. 다행히. 자 더블 스틸에 성공하면서 주자는 순식간에 2, 3루 무사 2, 3루에 3번 타자 김대환. 아 파울이죠. 일단은 뭐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네, 김용주 선수 오늘 맞는 볼로 나갔는데 주로 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데 예, 네, 다행입니다. 네. 이게 다치면 안 돼요. 아 그렇죠. 야구 못 합니다. 다치. 못하죠. 좋아하시는 야구를 못 하죠. 높게 제구. 아 제구가 지금 네. 아직 0점이 안 잡혔네요. 제가 봤을 때는 성민 투수가 HS 밴더스가 뭐 워낙 네. 유명한 팀이기도 하고 좀 네. 주눅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자신 있게 본인 볼을 뿌리면 될 것 같은데 네. 보니까 잘 넘어오거든요. 근데 잘 111km 자. 끝에서 못 때리는 느낌이에요 지금. 넘어와서 이제 네. 끝에서 끝으로 때리지를 못하고 네. 네. 쉽게 얘기해서 손 모양이 지금 닭발이 된다고 하죠. 네. 지금 그런 느낌으로 공을 밀어 던지고 있죠. 자, 말씀드리는 순간 4번 타자 정일양 선수. 유명한 선수죠. 원주고 출신의 나풀. 저랑 동갑이에요. 유명하신가요? 아, HS 밴더스 선수 대부분 다 유명한 선수들인데. 정일양 선수 뭐 웬만한 사회냐고 하는 사람들은 뭐 다 한 번씩은 들어봤겠죠. 뭐 그 다음 타자 김경화 선수, 한풍호 선수, 뭐 최불학 부산 또 같은 부산구 출신 최불학 선수도 오늘 선발 라인업에. 그래서 제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네. 근데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난. 저희 또 대선배님이시네요. 그래서 부산구 몇회라고 딱 하고 인사를 드려야죠. 그래도. 예. 찾아뵈야 되겠습니다. 저. 부산구가 또 워낙 야구로 유명한 학교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아 공 어우 블록킹 잘해줬어요. 포수 좋아요. 예. 박 백범기 포수. 어 일단은 몸으로 한 점을 막았습니다. 포수가 저렇게 해주면 투수는 더 자신 있게 던져야 되는데 지금 성민 투수가 아직 자신 있게 공을 뿌리지 못하고 있네요. 네. 정일양 선수 32강전에서는 안타가 없었네요. 오늘은 또 어떻게 보여줄지. 지금 HS 밴더스는 32강이랑 네. 32강전 선발 라인업 7번까지는 동일하게 들고 나왔네요. 1번부터 7번까지는 변함없이 그대로 타선을 들고 나온 HS 밴더스입니다. 변화구! 잡아당겼습니다. 아 좌익수가 놓쳤어요. 바로 띠질이 스타트를 못 걸고 이 3루 주자 홈인, 2루 주자 홈인, 1루 주자까지 1루 주자까지 홈인. 싹쓸이 2루타를 치고 나가는 정일양 선수입니다. 순식간에 3대0을 점수차를 만듭니다. 아 글쎄요 좌익수 박현준 선수인데 아, 선출 선수인데 땅 하는 순간 앞으로 왔어요 스타트. 아니 멈춰 있었어요. 가만히 공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글쎄요 4번 타자고 하면 조금 더 뒤에서 수비를 그쵸.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아쉬운 수비죠.
지금 초반이었고 4번 타자고 이러면은 뒤로 가 있는 게 맞는 건데. 그렇죠. 자, 말씀드리는 순간 5번 타자 김경하 선수. 아, 나 연세 많으세요? 신일고 출신에. 네. 아, 주자 뛰었고요. 원투자 대치해봤던 김경하는 뒤로 빼면서 3루 주자는 무사히, 2루 주자는 3루에 안착을 합니다. 정신없이 몰아붙이는 HS 밴더스. 3루 주자 지금 스트라이크 일단 넣어야 돼요. 네. 예. 뭐 맞더라도 그렇죠. 지금 사실 그 정일랑 선수한테도 가운데 몰리긴 했지만 그렇죠. 이렇게 던져줘야 돼요. 113km를 찍네요. 무조건 친다고 다 안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있게 가운데라도 넣어도 되니까 네. 자신있게 투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성민 투수는 자 본인의 볼을 믿고 그렇죠. 승부를 하라는 네. 보수 해설위원의 조언인데요. 바깥쪽에 앉은 보수 아우 잘 떨어지긴 했는데 너무 빨리 떨어졌네요. 네, 타자 앞에서 떨어졌죠. 이 정도는 사실 저 연세 정도 되시는 분들은 완속죠. 52이시거든요. 네. 김경하 선수가 구력이 지금 못해도 사회인야구가 30년 이상은 네. 하신 거예요. 그 아까보다는 비슷하게 이제 0점이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네요. 아, 아니죠. 김경하 선수가 나풀이니까 거의 한 45년 정도를 40에서 45년 정도를 했다고 봐야겠네요. 52이시니까 12살에 시작했어도 40년. 그렇죠. 아, 블로킹 했지만 볼넷을 허용을 합니다. 아웃카운트 지금 하나도 못 잡고 있거든요. 지금 투수를 그냥 교체를 하는 것도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타석에 무시무시한 함석원 선수가 나옵니다. 아, 역시 중앙고 출신의 함석. 아, 교체네요. 한 이닝 두 번 방문이기 때문에 네, 교체네요. 투수 교체를 하네요. 자, 천인근 박명 투수 감독 바로 성민 선수를 내리고 몇 번이죠?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왼팔이 옆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던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는 분들, 양 사이드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팔은 겨드랑이에 끌고 와줘야 돼요. 붙이기만 해도 돼요. 마무리 동작이 이렇게 붙여 있어야 돼요. 항상 던지고 나서 빠지는 건 상관없어요. 항상 겨드랑이에 끌고 와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 떼어주고 빼도 상관은 없어요. 자, 키킹하고 쭉 간 다음에 쭉 겨드랑이에 끌고 오는 거예요. 겨드랑이에 붙여줘야 팔을 앞으로 던져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던질 수 있어요. 포수가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뒤에서 심판이 봤을 때 심판 기준의 스트라이크 존으로 플레이밍을 땡겨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회야구 이제 포수분들 보면은 멀리 빠져서 스트라이크까지 글러브를 땡기려고 합니다. 이거는 글러브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심판이 봤을 때는 아, 플레이밍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잘 안 올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의 가상 스트라이크 존을 만듭니다. 공을 잡으면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까지만 땡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플라이밍이 가장 이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자, 광명 조수는 이제 투수를 바로 교체를 했습니다. 아웃카운트 하나도 못 잡고 네. 성민 선수가 내려갔고 서정한 선수가 일단 올라왔습니다. 아, 성민 투수 조금 아쉽네요. 좋은 볼을 갖고 있는데 자기 볼을 못 던지고 내려갔어요. 절었어요. 네. 네, 전문용어로 절었어요. 자, 마운드에서 웃고 있는 서정환 투수. 여유가 있어 보이네요. 네. 그냥 투구는 어떻게 할지. 자, 주자 1-3루 상황 무사. 아, 타석엔 무시무시한 함석원 선수 들어왔어요.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중견수 유상봉이. 자, 유상봉이 잡고 3루자 태그. 한 점 더 추가는 HS 밴더스입니다. 그거는 4대 0. 유상봉 선수 수비 잘해요? 잘하네요. 전력 질주. 김경수 희생 플라이로
일단은 한 점 더 추가했고. 아, 우리 우수호 선수 부상고 선배네요. 최불학 선수. 최불학 선배님. 몇 년 선배인가요? 75년생이신데. 15년. 아우, 딱 좋을 때네요. 선후배 관계 맞게. 네. 네. 삼촌뻘. 그렇죠. 자, 번트 자세 취해봤던 최불학. 저희 삼촌이랑 동갑이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삼촌도 혹시 부상고 나오셨네? 아니요. 네. 부산 또 이 부산 롯데 출신이시고 부산고 출신이시고. 네. 부산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많으시겠네요. 있죠. 네, 있습니다. 부산의 기억이 별로 뭐 항상 일하러 가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서. 휴가로 가는 것도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가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을 항상 아웃스트라이크 꽂아 놓습니다. G스타. 네. 무슨 뭐 컨퍼런스, 네. 무슨 회의, 국제회의. 또 뭐였어요? 또 뭐.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그 무슨 그 스타크래프트 저 네. 결승전. 아, 뭐. 그때도. 십몇 년 전부터 항상 일만 하러 가서. 재고가 좋네요, 지금. 투수. 자신있게 뿌리는데요? 네. 진작 저 선수를 올리면 어땠을까? 아니, 맞더라도 저렇게 승부를 걸어가는 투수가. 네, 좋아요. 훨씬 낫거든요? 수비수들도 저게 더 훨씬 낫죠. 아, 말씀드리는 순간. 업슛을 한번 던져봤는데 너무 일찍 떠버렸어요. 스리트 풀 카운트까지. 몰리게 됩니다. 투수 서정환. 보통 이 서씨들이 야구를 잘하는데 프로에 누가 있나요? 프로예요? 네. 서재웅. 네. 파울. 아, 일루수가 쫓아갔습니다. 아, 허슬 플레이 보여주는. 좋습니다, 저런 플레이. 일루수 김정우 선수입니다. 야구는 저렇게 해야 돼요. 못 잡더라도 네. 끝까지. 아니, 저런 걸로 인해서 팀원들한테 더 파이팅을 네, 사기가 올라가죠. 줄 수 있죠. 네. 아, 김정우 선수 98년생인데. 아, 98년생이죠. 네. 오, 파인 플레이. 아니, 허슬 플레이. 아주 근성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죠.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분위기를 서서 이제 끌어올려야 돼요. 네. 선수는 여기서 더 쳐져버리면 힘들죠. 힘들죠. 이제 예. 날아가기 끌려다니기만 하다 보니까 네. 끝나죠. 자, 주자 뛰었고 좌중간을 완전히 가르는. 아, 중견수 어느샌가 중견수 유상봉 선수가 빠르네요. 역시 유상봉 선수 이제 저랑 같은 팀에서도 뛰고 있는데. 네네네. 뭐 수비 진짜 잘하네요. 수비는 유상봉 선수 제가 저 선수 외야 수비하면서 그렇게 크게 실수하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발도 빠르고. 네네. 아, 또 충청도 후배고. 그러네요. 천안 제일고. 비출인데. 아, 야구 참 잘해요. 잘하네. 네. 자, 안타로. 중견수 앞에 안타로. 주자는 이제 1-3루로 변했습니다. 다석엔 임종찬. 주자 뛰었고요. 포수 던지지는 못합니다. 세 포지션이 성민 투수도 그렇고 지금 서정환 투수. 네, 서정환 투수도 그렇고 세 포지션이 지금 크니까 네. 1루 주자들이 무조건 거의 뛰는 것 같네요. 이게 도루를 주는 거는 포수 잘못이 아니거든요. 네. 투수 잘못이 네. 80% 정도 되기 때문에 네. 높게 제거되면서. 그렇죠. 투수가 이제 타이밍을 뺏기면 그렇죠. 네. 타이밍이라고 그러죠. 네네네. 네. 보통 선수들은 이제 견제 연습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리고 퀵모션 연습도 네. 많이 하고. 아, 되게 빠른 것 같은데 계속 뺏기네요. 타이밍을. 세 네. 포지션이 상당히 투구가 빠른 것 같은데 노련한 거겠죠. HS 그렇죠. 밴더스 네. 선수들이. 자, HS 밴더스는 사실 뭐 광경 조수 팀도 마찬가지지만 네. 제가 양 팀 다 이제 처음 중계를 하는데 HS 밴더스는 제가 경기를 본 적은 많이 있어요. 아. 근데 이렇게 중계를 하면서 보는 건 처음인데 네. 역시 이름값 하네요. 짜임새가 있는 것 같아요. 팀에
아, 높게 제구되면서 아, 본래 낮더라도 지금 계속 우소 해설위원도 낮더라도 네. 그냥 넣어줘야 된다라고 네네. 했는데 9번 타자는 또 선출이네요. 황성현 선수. 군산상고 출신의 황성현. 역전의 명수. 나풀들이 지금 HBS 밴더스에 많은데 선출은 지금 공식적으로 선출은 이 선수 하나예요. 근데 9번 치고 있어요. 아, 버트샷을 취해본 황성현. 발도 빠르고 컨택 능력도 좋으니까 이제 1번 타자 상위 타선으로 이어주기 위해서 9번에 아무래도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지금 아웃카운트 하나밖에 못 잡은 상황. 어느덧 9번 타자까지 승부가 와 있습니다. 조스 투수들은 지금 스트라이크 넣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급해요. 계속 뭐 안 맞으려고 도망다니다 보면은 볼넷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 이번엔 마음 먹고 던진 것 같은데 공이 빠졌나요? 예. 서정환 지금 투수도 어떻게 보면 아직 몸이 완전히 풀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서정환 하니까 그 해태의 레전드죠. 아, 야, 그렇죠. 감독까지 네. 맡았던 서정환. 네, 환. 감독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아,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펜스를 직격하는 2루타성 타고 3루주자, 1, 3루주자 모두 2, 3루주자가 들어오면서 2타점 좌월 2루타를 터뜨리는 황성현입니다. 조스 좀 아쉽네요. 침울하네요. 더 네. 아, 제가 지금 조스팀의 감독님도 잘 알고 네. 중견수 보는 유상봉 선수도 잘 아는데 네. 그리고 이게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중계를 하면 지는 팀을 응원하게 돼요. 아, 그렇죠. 네. 네. 지고 있는 팀이 계속 응원을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자, 이번에 타자 1순에서 1번 타자 김용주 선수 첫 타석 발목 쪽에 사구가 몸에 맞는 볼로 줄렀던 김용주. 다행히 지금은 괜찮아 보이시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네, 부상 안 돼요. 다치면 안 돼요. 다치면은 아, 다치면 본인만 손해고. 그렇죠. 예. 본인 손에 본인이 다치면 본인 손해면은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 없죠. 예. 다치는 것도 실력이에요, 근데. 데드볼 맞는 쳤습니다. 것도... 유격수가 아, 넘어졌어요. 아, 놓쳤군요, 공을. 어렵게 따라갔습니다만. 잘 막았어요. 최효성 선수 네. 선출이거든요. 잘 막았어요. 2루 주자가 홈 들어오는 걸 막았어요. 네, 막았어요. 득점 네. 일단은 실점을 막는 네네. 그런 수비였습니다. 유격수 내안타로 출루하는 김용주. 네네. 자, 스코어는 현재 7-0. 타석에는 이번 타자 고영삼 오늘 볼넷으로 출루해서 도루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아, 이게 뭐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아, 아니죠. 예. 네. 아, 근데 저게 저기 등 쪽이 저기가 되게 아파요. 숨이 막 예, 숨이. 네, 그렇죠. 예. 네. 저도 저기 한번 맞아 봤었는데 솔직히 저 파스 필요 없어요, 저거. 필요가 없어요. 네. 호흡을 네. 차라리 네. 벨트를 부르고 네. 넣어서 호흡을 하는 게 나아요. 아, 상당히 아파 보이는데. 아, 그래도 뭐 투수도 미안하다 인사하고. 미안하죠. 네, 타자도 또 받아주네요. 받아줘야지 네. 어쩌겠어요. 지금 점수 차가 7-0에. 그렇죠. 보기 좋은 상황입니다. 아, 사회인 야구에서 저렇게 아니면 끝나고 싸움나요. 그렇죠. 아, 전인민 감독 또 타임을 하고 올라가네요. 이대가 정말 이래 많이 기네요. 네, 조스 입장에서 너무 길어요. 투수 아 바로 바꾸네요. 누구죠? 3루수인 조선우 선수를 올리네요. 아, 조선우 선수도 어리네요. 몇 살이죠? 99년생이네요. 그러면 이 팀은 밀레니얼 세대들만 있나요?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왼팔이 옆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던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는 분들, 양 사이드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팔은 겨드랑이에 끌고 와줘야 돼. 붙이기만 해도 돼요. 마무리 동작이 이렇게 붙여 있어야 돼요. 항상 던지고 나서 빠지는 건 상관없어요. 항상 겨드랑이에 끌고 와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 떼어주고 빼도 상관은 없어요. 자, 키킹하고 쭉 간 다음에 쭉 겨드랑이 끌고 오는 거. 겨드랑이에 붙여줘야 팔을 앞으로 던져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던질 수 있어요. 포수가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뒤에서 심판을 봤을 때 심판 기준의 스트라이크 존으로 플레이밍을 땡겨 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회야구 이제 포수분들 보면은 멀리 빠져서 스트라이크까지 글러브를 땡기려고 합니다. 이거는 글러브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심판이 봤을 때는 아, 플레이밍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잘 안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의 가상 스트라이크 존을 만듭니다. 공을 잡으면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까지만 땡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플라이밍이 가장 이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광명 교수가 1회에 두 번째 투수 교체를 단행을 했습니다. 네. 예. 지금 사실 서정환 선수가 올라와서 정현수 희생플라이로 아웃카운트 하나를 잡았는데 잘 잡았는데 안타 뭐 맞는 거 괜찮아요. 그렇죠. 볼넷 사고 막 이게 이어지면서 결국은 다시 투수 교체가 이어졌고 3번 타자 김대한 선수 타석입니다. 자, 볼넷이, 첫 타자 네. 볼넷을 주면은 볼넷이든 사고든 주면은 거의 다 점수로 이어져요. 첫 타자 승부 중요합니다. 스트라이크 잔 없냐? 어우, 힘이 저거. 있네요, 볼에. 오늘 저 선수 잘 던지네요. 네. 글쎄요. 이게 투수들이 근데 아까 성민, 서정환, 조성우 다 네. 초구는 다 좋았어요. 좋아요. 네. 그래도 오, 저런 플레이 멀지 않아요. 말루거든요. 네. 그래도 마운드 올라가면 저렇게 자신 있게 뿌리는 게 좋죠. 광명 아 조스 야구단이 그 32강에서 전영진 선수라는 선수가 다 던졌거든요. 네. 완투를 했는데 오 일루축 더가우 상단을 때리는 파울입니다. 제가 지금 혈압약을 먹을 시간이 다 됐는데 네네 중계 중간에 끊고 혈압약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좋은 볼이네요. 변하고 아 이거는 지금 들어왔어요. 제가 네. 봤을 때 김태현 선수가 놓쳤어요. 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이야 첫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조선우 선수입니다. 타석엔 4번 타자 정일양 선수 첫 타석에서 싹쓸이 2루타로 HS 밴더스의 선취점을 가져오는 그리고 나가서 바로 또 도루까지 3루 도루까지 성공했던 정일양. 야 저랑 동갑인데 어쩜 저렇게 야구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잘하시네요. 저도 전 처음 봤는데 물론 뭐 선출이긴 하지만 아 저도 저 정도만 야구해도 정말 제가 팀에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진 않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미쳤냐? 아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한 번도 야구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으면서 네. 뭘 자꾸 그렇죠 여러라고 하십니까? 캐치볼만 해봤잖아요 저랑. 네네. 근데 제가 그 캐치볼을 오소 해설위원이랑 해봤을 때 정말 다른 선출들이랑 캐치볼 했을 때랑 확연히 차이점은 네. 공이 정말 무거웠어요. 돌 받는 줄 알았어요. 야. 똑같은 스피드로 오는데도 네. 와. 정말 제가 지난주였나요? 캐치볼 했던 거? 네네. 네, 지난주 여기 이제 잠깐 쉬는 시간 아 밀어내기 볼넷이 여기서 나오네요. 아 글쎄요. 자 타석에는 또 김경아 선수 뭐 연세는 52이시지만 네. 사회인 아우
구력이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했는데 서정아 조선우 선수가 계속 못 봤어요. 인사를 세 번을 하시네요. 52살 40년 넘게 야구만 하신 보기 좋습니다. 김경아 선수. 야, 야구 명문 신일구 출신에 그러네. 첫 타석 볼넷으로 출루를 했고요. 두 번째 타석입니다. 어, 모자를 벗어, 헬멧을 벗었는데 머리가 네. 숙여내시네요. 네. 머리숱이 김경아 선수 되게 좀 유명하죠. 이 선수도 사회인 야구에서. 그렇죠. 야, 빠지네요. 옛날에 해태 홍영우 선수 네. 네. 비슷하네요. 아 그래요? 홍영우 선수도 그런가요? 네. 머리가 홍영우 선수는 삭발을 했었잖아요. 네. 네. 제가 기억하는 게 제가 옛날에 홍현우 선수를 어떻게 기억하세요? 제가 올스타전 할 때 네. 제가 홍현우 선수를 손을 잡고 입장을 했어요. 어? 몇 살 때요? 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어디서 부산에서 했나요? 그때? 마산에서 했습니다. 아 네. 홍현우 선수를 알 정도면 그 세대가 뭐 장채근, 선동열, 아, 그렇죠. 한대화 뭐 네. 그런 선수들이 뛸 텐데 아 들어왔어요. 요거 놓친 것 같은데 김경아 선수가 추억의 이름들인데 네. 저 바로 옆에 이승엽이 있었고 아, 네. 이승엽 선수 그렇죠. 그때 이제 이승엽 선수가 막 이제 이름을 알리기 네, 시작하던 그렇죠. 때죠. 네. 아, 오, 잘 잡아주네요. 포수 백범기 어우 고생이 많네요. 고생이 많아요. 세 명의 투수를 거치면서 네. 아 이번에는 블로킹이라기보다는 거의 했는데 거의 글럽질을 네. 내야수들 글럽질하는 듯이 포핸드로 아 저 백핸드로 네. 잡아냈어요. 자 포수 백범기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조수 야구단 타석에 김경아 마운드에 조선우 선수입니다. 주자들 뛰었고요. 아 또 다시 밀어내기 볼래 조성아 선수는. 삼진인 줄 알고 더그아웃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아 글쎄요 저런 거 저런 행동은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아니 볼이 그리고 너무 빠졌거든요 사실. 네, 빠졌어요. 근데 글쎄요 자 저러면 다시 무시무시한 함석원 선수 네.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첫 번째 아웃카운트를 내줬던 함석원 선수 오늘 유일한 출루가 없는 HS 맨더스의 네. 유일한 출루가 없는 선수예요. 자 함석원 선수 정말 이름이 상당히 유명하죠. 네. 예. 75년생 충암고 출신 함석원. 어 최부락 선배님이랑 동갑이네요. 아 네, 부산고 최부락 선배님이랑 동갑이시네요. 아 그러네요. 예. 네. 아 스윙! 아~ 힘이 너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네. 함석원 선수 큰 거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짧게 네. 치면서 공격을 유지해 나가는 게 더 아 툭 갖다 댔는데 약간 늦은 어 우익수가 쫓아갑니다. 우익수가 아, 잡아내면서 잡았어요. 드디어 1회 말 1회 말 HS 분드스의 공격 광명 교수의 수비가 끝이 납니다. 저희는 2회 초 광명 교수의 반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어느 레슨장을 가거나 혹은 누군가가 가르쳐 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공을 눌러라. 공을 또 누르라고 하는데 누르라는 표현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공을 던질 때 공을 때리기 직전에 손하고 팔꿈치의 위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살짝 손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손을 눌러주듯이 공을 잡아주듯이 공을 던지면 돼요. 손끝에 힘을 가해줘야만 내가 휘두르는 스피드에 의해서 공을 잡으면서 공에 힘이 더 가해진다는 거죠.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자, HS밴더스와 조수, 조수와 HS밴더스의 경기 1회 말 HS밴더스가 9점을 득점을 하면서 0-9로 뒤진 광명 조수의 반격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회 초는 3자범퇴로 네. 이종건 선수가 막아냈고요. 이종건 선수 뭐 볼이 템포를 상당히 빠르게 가져가고 네네. 그리고 제구도 좋고 네, 제구도 좋고 네. 또 수비를 믿고 맞춰 잡는 플레이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상당히 짧게 수비를 하고 또 길게 공격을 했거든요. 반대로 광명 교수는 짧게 공격하고 길게 수비를 하고 자 무조건 한 점이라도 내야 돼요. 타석에는 경동구 출신의 나풀 김천수 선수 초구 볼이고요. 조스 입장에서는 이제 뭐 한 점 한 점 따라가는 게 중요하죠. 네. 네. 큰 것보다는 짧게. 좋아요. 아우 바운드 맞으면서 바운드가 크게 뛰면서 안타로 출루하는 김천수 선수입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네. 4번 타자라고 무조건 큰 것만 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지금 네. 점수 차가 한두 점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차곡차곡 주자들을 쌓아서 네네. 자 타석에는 한소구 출신의 선출 최우성 선수입니다. 자 최우성 선수 32강전에서는 안타를 기록하지 못하고 공 뒤로 빠졌고요. 아 1루 주자는 뛰지는 못했습니다. 방금 볼이 타자 뒤로 왔어요. 네, 뒤로 왔어요. 네. 컨트롤 좋은 투수인데 갑자기 또 흔들리네. 살짝. 지금 조수는 32강이랑 라인업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네요. 라인업 자체가 네. 지금 32강전 때와 상당히 다른 라인업으로 들고 왔고 반대로 HS밴더스는 1번부터 7번까지 32강 그대로 8, 9번만 빼고는 아 쳤습니다. 상류관을 가르는 안타. 아 좋네요. 이렇게 차차 그렇죠. 자 선출과 납풀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주면 깔끔한 안타. 그렇죠. 일단 주자를 모으는 게 우선이에요. 자 타석에는 또 선출 경북고 출신의 박현준. 어우 이 선수 94년생이네요. 조스 선수들이 다 좀 어린 선수들이 좀 많이 배정이 돼 있네요 지금. 자 초구 바깥쪽 높게 형성되면서 볼. 자 박현준 선수는 32강에서 네. 안타를 하나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선출인데 6번. 나풀이 많이 있으니까 가격에 네. 2번, 3번, 4번 다 나풀이고 5번, 6번 선출. 일단 1번부터 9번까지 선수 중에 조수는 5명의 선수가 나풀 또는 선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5명의 선수들이 아 가운데 아 이거 놓친 것 같은데요? 3볼이어서 하나 좀 기다려 네, 기다려 보고 근데 제구가 이종근 투수가 네. 안 좋은 선수 물론 뭐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았는데 그렇죠. 네. 이게 조금 그냥 저런 빠른 투구는 사실 톡 갖다 내서 내야만 살짝 그렇죠. 넘기는 안타 네. 그리고 바로 또 다음 타자한테 이어주고 네. 광명이 좀 저력을 광명 조수가 저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몸위를 빠지는. 자, 베이스선 볼스로 출루하고 만루 찬스가 걸립니다. 무사 만루 찬스를 만드는 조수 야구단. 글쎄요. 1회 길게 말 1회 말 길게 수비를 했지만 네. 1회 초 이제 찬스를 이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멘더스도 한번 템포를 끊어주네요. 아 좋네요. 네. 자, 1회 3자범퇴 잘 했는데 갑자기 2회 들어서 좀 흔들리네요. 네. 아니 안타 영속 안타 맞은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볼넷이 예, 승부가 볼넷이
근데 저도 저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게 뭐라고 할 수 없네요. 자, 타석에는 7번 타자 김정우 선수 32강전에서는 안타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중견수 앞으로 중견수가 잡았고 3루지자 퇴근 못합니다. 와. 자, 중견수 함석원 선수죠. 오늘 유일하게 출루를 하지 못했던 함석원. 제가 타석 들어올 때마다 무시무시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런 플레이를 한 거예요. 어깨가 상당하시네요. 김천수 선수도 저 선수를 아니까 네. 태극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또 앞으로 전진하면서 잡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태극 스타트를 거는 척만 했어요. 야. 들어올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타석에는 백범기 선수 호수로 오늘 아주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백범기 선수. 백범기 타자까지 출루를 해서 한 점을 일단 추격을 한다면 투수 네. 입장에서는 뭐 추격의 의지를 크게 빠지는데요? 밴더스에서 네. 한 점은 줘도 된다 한 점도 안 주려고 그랬나 봐요. 와, 그러네요. 가운데 고장나는 스트라이크. 그냥 어차피 3점 다 줘도 주자 있는 주자를 다 줘도 어차피 크게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투수는 그냥 자신 있게 투구하는 게 지금 좋습니다. 그렇죠. 아, 이거는 백범기 선수가 놓쳤네요. 아, 이걸 사이드 투수가 몸쪽을 저렇게 던지면 타자들 입장에서는 치기가 쉽지가 않죠. 꼼짝 못하죠. 네. 예전에 저희 그 테스트 한번 해봤잖아요. 투수 네. 코치들 투구자 해봐. 아, 루킹 삼진. 글쎄요, 이렇게 되면은 진짜 한 점도 안 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네요. 벌써 투아웃이에요. 네. 타석에는 유상봉 선수가 올라옵니다. 자, 수비에서 중견수로서 좋은 수비 보여줬던 유상봉. 타격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32강전에서는 안타를 2개나 때려냈네요. 32강 끝나고 제 기억나는 게 유상봉 선수가 저한테 와서 형님 저 3루타 하나랑 안타 하나 멀티 쳤어요 하면서 그 자랑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아하, 스윙이 자, 어제 그저께인가요? 며칠 전에도 오전에 타격 레슨을 받아왔던 걸로 기억나는데 네. 열심히 바꾼 타격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아, 이거는 뭔가요? 아, 그렇죠. 홈 밟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네. 자, 연속 삼진으로 2회 초 조수 공격은 무득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는 3회 말 HS 밴더스의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포수가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뒤에서 심판이 봤을 때 심판 기준의 스트라이크 존으로 플레이밍을 땡겨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회냐고 이제 포수분들 보면은 멀리 빠져서 스트라이크까지 글러브를 땡기려고 합니다. 이거는 글러브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심판이 봤을 때는 아, 플레이밍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잘 안 올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의 가상 스트라이크 존을 만듭니다. 공을 잡으면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까지만 땡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플라이밍이 가장 이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광명조수 야구단이 2회 초에 찬스를 만들어냈거든요. 아, 네. 예. 근데 아, 연속 안타와 볼넷까지 엮어서 무사 만루 찬스에서 득점을 하나도 못했어요. 아, 조스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운 공격이었어요. 글쎄요, 지금 이렇게 한 점이라도 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네. 근데 무사 만루 상황에서
점수를 못 냈다. 그리고 벤더스 입장에서 무사 만루를 무실점으로 막았다. 네. 아 이게 글쎄요. 조수 야구단은 그렇다고 이제 침을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아니죠. 점수 주지 말고 네. 네. 이제부터 반격을 하면 됩니다. 수비 집중해서 하고 짧게 수비하고 공격 다시 본인들도 길게 하겠다는 의지를 그렇게 뭐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죠. 예, 보여주면 됩니다. 네. 아, 방금 지금 저희 중계석 앞으로 김경화 선수 52살이었던 모자를 벗고 인사를 했던 오! 몸에 맞지는 않았어요. 자, 타석에는 7번 타자 우리 부산구 선배 최불학 선수. 예. 가서 꼭 인사하세요. 네네. 15년 고등학교 선배님. 네. 11번. 네. 알겠습니다. 안내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네. 볼카운트는 3볼 안내방송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꽂아넣는 조선우 선수. 이 안내방송이 하루에 한 3, 4번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은데요? 아, 아 쳤습니다만 바깥쪽 타구였는데 끝에 맞았네요. 네, 꼬다리에 맞았어요. 네. 굉장히 울릴 텐데 저렇게 맞아요. 아 그렇죠, 울리죠. 저 구무링 안 끼고 있으면 손 손가락 상당히 아프죠. 네. 아 투쓰리까지 잘 가놓고 포볼은 안 좋죠. 조스 투수들이 지금 포볼 때문에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9개째 사사구를 허용하고 있는 조스 야구단 투수진이거든요. 네. 2회인데 그 정도면은 너무 많아요. 아웃카운트는 3개 잡았는데 사사구는 8개. 아, 볼이 금을 밖으로 넘어갔어요. 9개를 내줬다는 거는 볼넷으로 점수를 줬다고 해도 그렇죠. 네. 지금 막 꼴꼴 외친 게 네. 아이들이 조금 와 있어요. 네네네. 네. 저쪽 리틀 구장에도 그 어린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네. 아저씨들이 볼이 더 넘어가면 그냥 전체 합창으로 그냥 쳤습니다. 중견수 방면 중견수 이상봉 이동해서 안정적으로 잡아냅니다. 자 임종찬 선수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났고요. 아, 예. 혈압약 먹으러 가요. 아 네네네. 네 매일 한 시에 제가 네. 네, 혈압약을 먹지 않으면 네. 아, 현기증과 함께 어지럼증이 네. 네. 있어서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항상 1시에는 그런 알람이 울리는 네 매일매일 울립니다. 네. 쉬는 날 없이. 자 타석에 9번 타자 선출 황성현 선수 첫 타석 좌익수 키를 넘어가는 2타점 2루타를 쳤습니다. 초구 쳤고요. 파울 다시 한번 볼을 다 같이 합창하네요. 볼이 근데 저희 니트 아이들 있는 곳까지는 날아가지는 않아요. 네 안는데 혹시나 혹시나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맞을 수도 있으니까 네 합창을 해서 또 코를 맺혀주네. 자 황성현 선수 첫 타석에서 아주 좋은 타구를 날렸던 황성현. 자 32강전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 16강부터 출전을 파워 스트라이크.
근데 조선호 네. 선수가 아까 그 최불학 선수도 그렇고 네. 투 스트라이크까지 최불학 선수 쓰리볼에서 투 스트라이크 네, 풀 카운트까지 네. 갔고 거꾸로 지금 황성현 선수는 투 스트라이크까지 가고 여기에서 지금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아까 전 게임에도 그 최현정 해설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오소 해설위원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볼을 너무 버리는 볼이다. 네, 볼이. 네. 아깝다. 그렇죠. 네. 유인구가 너무 빠져버리면 사실 타자들이 아예 배트를 낼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아 이번에 유인구 잘 떨어졌는데 파울. 우측 금을 상단 넘어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황성현 선수가 잘 카트했죠. 네. 네. 이번에 유인구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조선우 투수가 노림수가 있네요. 네. 네. 나이는 어리지만 네, 바깥쪽으로 네. 살짝 떨어지는 그것도 선출 상대로. 아 그렇죠. 선출들도 이제 알배를 쓰니까. 네. 선출들 사실 안타 못 치면 바보거든요. 알패 쓰면서. 아 그런가요? 아 쳤습니다. 2루수 정면 2루수 잡아서 아 2루! 2루 아웃! 선행주자만 아웃시키는 2루수 김기원 선수입니다. 지금 글쎄요 저는 1루를 던질 줄 알았는데 나풀이라서 스텝이 바로 턴을 하면서 그렇죠. 예, 좋은 수비 보여줬어요. 네. 아직 스텝이 살아있네요. 네, 스텝이 상당히 가벼워 보였어요. 네. 그냥 바로 잡자마자 공 뺨과 동시에 방향은 2루를 향해서 네. 예. 역시 선수 출신은 다릅니다. 자, 1번 타자 김용준은 벌써 세 번째 타석입니다. 벌써요? 예. 오늘 유격수 장면 4안타 기록하고 그 주자 뛰었고 황성현은 2루에 먼저 선착을 합니다. 자, 잡이 없어요. 잡이 없네요. 네. 네. 몰아붙일 때 대회는 특히 토너먼트 대회는 몰아붙일 때 몰아붙여야 됩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 이제 투수가 발목이 안 보이는데 네. 있습니다. 발목 밑에 달려 네, 있습니다. 자, 공 뒤로 맞았고요. 오우 118km까지 나오는데요. 좋네요. 차라리 조선우 선수를 선발로 냈으면 어땠을까 할 정도로 소리 좋네요. 조수 입장에서는 에이스가 또 신분증을 안 가지고 네. 근데 아쉽겠네요. 그 선수가 뭐 전에 64강 때 32강 때 완투했던 전년 영진 선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내장돼 있던 선발 투수가 지금 일단은 못 뛰는 상황이고 벤치에 와 있을 거예요. 높이 뜬다고. 파울이고요. 이 선수가 못 뛰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을 거예요. 아쉽죠. 특히 1회 말 수비가 아쉬웠을 거예요. 네. 근데 2회 말 지금 일단은 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어요. 네, 아웃카운트 네. 두 개 잡아놓고 무실점으로 막으면 돼요. 아 그렇죠. 네. 야구는 9점 언제 또 뒤집어질지 모르는 경기기 때문에. 아하. 머리 위로 날아오는 볼이었고요. 아 투수가 또 타자에게 미안하다고 예의가 바르네요. 네. 네. 맞진 않았지만 네. 네. 위협적인 공이어서 보기 좋네요. 어린 네. 선수들이 또 저런 모습 보여주면 보기 좋죠. 네. 볼인가요? 맞았습니다. 네. 기록지를 보느라고. 네. 자 볼넷은 안 좋아요. 네. 조선호 선수. 아하 여기서 루킹 삼진. 삼진으로 김영준을 돌려세우면서 조스의 2회 말 수비는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3회 초 조스의 공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신동민 코치. 111km. 체인저.
꼬꼬마 제 코치님, 제 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로 뚝 떨어지네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거? 뚝 떨어집니다. 여기는 광 아우 죄송합니다. 아 제가 3주째 하루 종일 중계를 하고 있어서 목이 이제 지난주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회복을 못 했는데 예 죄송합니다. 헛기침이 자꾸 목이 잠겨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자, 광명 조스 야구단의 3회 초 아우 타선 좋네. 1번 타자 조성우 선수부터 오늘 구원으로 올라가서 좋은 투구 보여주고 있는 조성우 선수. 자, 투수의 1번 타자네요. 아, 바뀌어가지고 예. 네. 초구 바깥쪽으로 빠진 볼. 바뀌어가는 때 에이스들이 한다는 이제 투수, 1번, 투수의 1번 네. 타자 1번의 1번 네, 1번의 1번 그렇죠. 네. 포지션 넘버 1번에 타선 1번, 1번. 몸쪽 아 근데 이종근 선수가 희한한 게 네. 최구가 또 잘 됐, 그러니까 아까 2회 초에도 네. 안타 볼넷 중견수 플라이 3진 3진이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선두 타자한테는 스트라이크 아 맞았나요? 자 피하고 나서 돌아서면서 일루 더그아웃장에서 네. 이건 맞으면 아파 하면서 그렇죠. 피했다고 맞으려는 생각도 있었나 봐요. 네. 3볼까지 걸렸고요. 아 이거 봐요.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또 제구가 이게 아 이종건 선수가 위기 때 집중을 하는 스타일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볼 던지는 거 보면은 네. 주자 없을 때는 조금 집중은 하겠지만 주자 있을 때보다 덜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2, 3, 4, 5, 6번 나풀 선출 아 조선우 선수 던지는 거 보니까 중출 같은 그런 거 같아요. 네. 네. 전재범은 투수 이종권. 자 이제 점수를 정말 내야 됩니다. 투수야 그러는 던졌습니다. 가운데 직구. 확실히 주자가 있으면은 제구가 더 잘 잡히는 이정원 투수. 아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아 살짝 걸치는 스트라이크 라인을 걸쳤어요. 네.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박명 조스 야구단 감독님한테 얘기 듣기로 네. 선발로 내장돼 있는 선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선수를 선발로 내고 위기 상황에 아마 조선우 선수를 올리려고 아, 혼자 부담이 되니까 그럴 수 그래서 선발로 내지를 않은 것 같아요. 삼진인가요? 네 삼진이에요. 갑자기요? 네 3구 삼진이네. 너무 빨리 자 3번 타자 김기원 선수 첫 타석 2루 플라이아웃 두 번째 타석 2루에서 전회 2루에서 좋은 수비를 보여주셔서 좀 네. 네. 아주 상당히 가벼운 투덕과 네. 공을 빼는 그 속도 네. 그리고 턴하는 아 좋은 볼이네요. 이거 치기 어렵겠는데 이거. 어렵죠. 사이즈가 타자 몸쪽으로 네. 네. 저렇게 파고 들어오면 처마차 파울이에요. 아예 받쳐놓고 앞에서 톡 갖다 내서 좌익수 유격수 3루 7을 또 같은 코스에 공. 야 똑같은 코스의 공을 약간만 다르게 그렇죠. 위치만 약간만 네. 다르게 해서 지능적으로 투구를 하는 이종호 꼭 조선우 선수한테 왜 볼넷을 내줬지 이렇게 잘 던지는 선수가 그러게요 쳤습니다! 아, 잘 맞아! 아 이게 자 도루를 하니까 이루수가 아 발 빨라 아 그러나
세이브인가요? 세이브예요. 와, 오. 세이브. 와, 지금 아 지금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2루수가 네. 1루 주자 조선우 선수가 도루를 하니까 2루 베이스로 들어가다가 그 공을 놓쳤어요. 못 잡았어요. 네네네. 원래 있던 자리에 있었으면은 2루 땅볼로 끝날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걸 또 조선우 선수는 바로 2루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았거든요. 네. 근데 또 루익스는 또 기가 막히게 그 김대현 선수는 송구를 또 3루까지 해서 위험했어요. 네. 하지만 세이프 선언되면서 자 주자 1, 3루 상황 타석에는 4번 타자 김천수 선수 오늘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쳤습니다만 밀려나가서 파울. 자, 1루 주자를 한번 견제식 자세를 취해보는 투수 고영삼입니다. 그렇죠. 벤더스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게 병살이죠, 지금. 그렇죠. 투수 입장에서는 여기서 4번 타자 오늘 안타 기록하고 있는 김천수 선수가 한 건 해주셔야죠. 그렇죠. 4번이면 이때 한 번 또 해줘야죠. 아 높이 뜬 타고 우익수 우익수가 잡았고 3루 주자 태그. 와 송구가 약간 빗나가면서 한 점 드디어 내고 있는 굉장히 좋아하네요. 귀엽네요. 자 우익수 희생플라이로 드디어 한 점을 만회를 합니다. 조수야구다. 자 타석에는 5번 타자 최우성 한소구 출신의 선출 네. 어제 같이 해설을 했던 김기열 코치가 한소구 출신이죠? 네네네 네. 그렇죠. 4년 후배니까 모르겠네요. 모르죠. 첫 타석에서 좌익수 앞에 안타. 두 번째 타석 초구 스트라이크. 조금이 좋네요. 예, 네, 몸쪽으로 계속 약간 몸쪽으로 횡과 종횡 같이 그렇죠. 떨어지는 네. 이제 근데 지금 무리였을까요? 선수들 수준으로 봤을 때 1루 주자가 네. 우익수가 바로 홈으로 때렸을 때 1루 주자도 태그업을 한번 같이 동시에 네. 그러니까 대고 있다가 홈으로 쏘는 걸 보고 이제 뛰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아, 심판위원께서 정지 동작이 없다는 멈추고. 건가요? 네, 멈춘 동작이 없고 다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게 이제 멈춤 동작이라는 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멈췄다가 던지는 게 네. 필요한 게 타자한테 언제 던지는지를 그렇죠. 네.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스윙 삼진 한 점 만회하는 조수 야구단 저희는 3회 말 HS 밴더스의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느 레슨장을 가거나 혹은 누군가가 가르쳐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공을 눌러라. 공을 또 누르라고 하는데 누르라는 표현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공을 던질 때 공을 때리기 직전에 손하고 팔꿈치의 위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살짝 손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손을 눌러주듯이 공을 잡아주듯이 공을 던지면 돼요. 손끝에 힘을 가해줘야만 내가 휘두르는 스피드에 의해서 공을 잡으면서 공에 힘이 더 가해진다는 거죠. 광명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자 지금 상황이 조금 묘하게 됐는데요. 네. HS 밴더스가 지금 3회 말에 만약에 점수를 2점 이상을 내고 4회 초를
광명 도스 야구단의 공격을 막아내면 경기는 그냥 끝납니다. 아, 콜드. 예, 3회, 3회 10점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 시작한 지는 1시간 20분 정도 돼서 뭐 경기 시간도 거의 다 되긴 했지만 워낙 1회 말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3회 말에 만약에 점수가 두 점이 더 나고 4회 초 수비를 이때 무실점으로 맞는 10점 차로 그냥 그대로 끝난다면 경기는 거기서 그냥 바로 종료거든요. 콜드는 네, 콜드로 끝나는데 자, 마운드엔 여전히 조선우 선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파이팅을 외치는 일루수 김정우 선수. 어린 선수인데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네요. 그러네요. 네. 자, 타석에는 2번 타자 고영삼 선수입니다. 초구! 고수! 고수가! 잡을 수 없는 곳에 떨어집니다. 자, 고영삼 선수 오늘 볼넷 하나, 몸에 맞는 볼 하나 두 번 모두 출루에 성공했고 오늘 세 번째 타석입니다. 조스의 1루수 파이팅이 넘치네요. 저 선수 계속 파이팅 넘치는 것 같아요. 아까 뭐 슬라이딩 하면서도 뭐 비록 잡지는 못했지만 그렇죠. 허슬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네. 팀에 활력을 불어넣으셨고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좌익수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큽니다. 넘어가네요. 아, 맞는 순간 너무 높이 떠서 저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맞긴 잘 맞았어요. 잘 맞았어요. 네, 그런데 그 각도가 너무 쭉 넘어가길래 잡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기서 홈런이 나오네요. 자, 솔로 홈런 잘 치네요. 힘이 좋네요. 힘이 저 정도로 떴는데 저렇게 넘겨버리는 건 그러니까요. 힘이 좋은 거죠. 자, 솔로 홈런으로 일단은 아이고 조스 야구단. 자, 3번 타자 김대환 선수 오늘 볼넷 하나, 삼진 하나, 세 번째 타석. 아우, 크게, 아, 크게 한번 하나. 힘있게 한번 돌려봤습니다. 네. 조스 그래도 조스 팀 지고 있어도 밝게 하는 게 보기는 좋네요. 네. 네. 낮게 떨어지는 뭐 이기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저렇게 즐기면서 하는 게 저런 것도 보기는 좋습니다. 모든 경기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 사회인 야구는 네. 프로야구야 승패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근데 사실 프로야구도 물론 승패가 중요하긴 하지만 네. 너무 승패에 연연하고 감정적으로 막 경기에 치열하게 물론 치열하게 해야 될 땐 해야죠. 그렇죠. 근데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때는 편하게 하고 네.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때는 여유 있게 하고 쳤습니다. 다시 한번 높이 뜬 공 이번엔 좌익수 삼루수 삼루수 삼루수가 아 그물에 그물을 맞네요. 아 정말 파이팅 넘치는 네. 플레이네요. 저 같으면 안 뛰어가거든요. 저렇게까지. 아, 저러면 뭐 아니 딱 봐서 네.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뛰어가겠지만 궤적이 상단 그물 상단에 맞을 궤적이었거든요. 네. 아, 정말 열심히 하는 조스 야구단입니다. 조스가 사실은 그 예전에 네.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팀이에요. 물론 지금도 유명하지만 다시 한번 높이 뜬 공 3루수 좌익수 다시 한번 달려갑니다. 이번에는 좌익수 아 힘들겠는데요? 그러네요. 조스 야구단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뭐 예전에 그 탑 건설이나 네. 아, 이럴 한 10여 년 전쯤에는 굉장히 유명한 팀이었어요. 조스 야구단. 네. 오래된 팀이네요. 오래됐죠. 조스 야구단. 광명에서 터줏대감이죠. 광명 터줏대감. 그래서 앞에 광명 조스 야구단이라고 팀 이름이 정식 명칭이 광명 네. 조스 야구단인데
이제 멤버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네네. 많이 빠져나갔죠. 잘하던 선수들이. 자, 볼 카운트는 이제 3볼 2 스트라이크 풀 카운트까지 왔고요. 아, 계속 파울을 쳐내면서 끈질기게 승부를 이어가는 김대환 타자입니다. 아우! 스윙! 삼진! 자, 김대현 선수 볼넷 하나 이대초에 어디서 빼고 삼진 맞춘 게 먹었어요. 그러네요. 자, 타석에는 4번 타자 정일양 선수. 어쩜 이렇게 저랑 동갑인데 야구를 잘하는지. 선출인 걸 감안하더라도 야구 정말 잘하는 정일양. 초구 쳤습니다. 우익 수방면 갈랐습니다. 펜스까지 우익 선상. 펜스를 이미 맞췄고 3루까지는 못 가겠죠? 예, 3루까지는 못 갑니다. 땡길 때 땡기고 밀 때는 밀어서 잘 치네요 역시. 아, 부럽네요. 오늘 2루타만 2개 기록하는 정일양 타자입니다. 다섯에는 5번 타자 김경... 아, 대타인가요? 대타네요. 네, 대타네요. 자, 52 김경아 선수를 이제 체력 안 되죠? 네, 네. 그렇죠. 99번 선수가 대타로 들어왔습니다. 배중현 선수네요. 네, 배중현 선수. 네. 근데 이분도 나이가 작으신 건 아니네. 73년생이시네. 달성구 대구에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자, 여기에서 쳤습니다. 우익, 아, 좌익 선상을 다시 한번 깨뚫는 안타. 2루주자는 홈까지 여유있게 들어왔고요. 타자자 2루까지. 와, 매섭시네요. 매섭게 몰아붙이네요. 좌익 선상을 타는 2루타, 그 전 타자는 우익 선상을 타는 2루타. 골고루 치네요. 네, 골고루. 간단하게 뭐 그냥 툭툭 치면서. 대주자네요. 대주자. 아, 주자. 2번 김준승 선수네요. 그러네요. 김준승 선수네. 대타 또 나오네요. 네. 정민석 선수. 네. 선출이네요. 아, 그래요? 네. 아, 어? 선출 몇 살인데요? 87년생이네요. 오, 선출이 여기 들어갈 수가 중출일 수도 있죠. 글쎄요, 공장도 출신이네. 어, 그러네. 네. 일단은 뭐 다른 아까 대주자 누구라 그랬죠? 김준승 선수. 네네. 첫 타석 대타로 들어온 초구 스트라이크. 볼 카운트 투 스트라이크. 아, 바운드 볼. 바운드 블로킹 잘해주네요. 타자도 잘 잡았어요 이번. 백범기 포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네, 고생이 많네요. 투수들. 자, 3, 2볼 2 스트라이크.
광명 조스야구단은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수비를 하면서도 근데 계속 파이팅을 외치고 있네요. 그래. 아직 끝나지 네. 않았다. 주자 뛰었고요. 그러나 파울. 저 못 잡는 건데 저거 3루수 되게 열심히 뛰어가시네요. 글쎄요. 아, 정말 파이팅 넘칩니다. 김천수 선수네. 보여줘, 보여줘. 발을 빼보는 투수 조선우. 자, 밴더스 입장에서는 점수를 더 내서 다음 4회 초 공격을 빨리 끝내고 네. 골드로 끝내려는 의도가 있을 것 같고요. 쳤습니다. 높이 뜬 공. 김경수가 잡았습니다. 오늘 수비는 조수 수비는 중견수가 제일 잘하네. 제일 잘하네. 대타 33번 장현호 선수네요. 네. 계속 얼굴이 부상구 선배님 빠지셨네요. 네. 체력 안배 차원에서. 네, 네. 네. 고수 고생이 많아요. 글쎄는 백범기 선수가 제일 고생이 많아요. 네, 지금 제일 고생이 많아요. 수비에서는 유상봉 선수가 제일 잘하고. 네. 그러네.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이루수. 이루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 공수 교대. 저희는 잠시 후 4회 초 광명 조스 야구단의 반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신동민 코치. 오, 111km. 체인저. 오, 꼬꼬마 채 코치님, 제이 코치님 모셨습니다. 오! 오! 아, 어서 코치. 아, 안녕하세요. 오. 어, 진짜로 뚝 떨어지네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또 뚝 떨어집니다. 네, 지금 선수 장현호가 세 번째 대타였어요. 그 선수가 지금 9번으로 들어가고 9번이 8번,
그리고 대타가 2로. 네. 8, 그게 8이잖아요. 8자리에 지금 정민 43번이 대타로 들어갔었는데, 그니까 9가 8로 가고, 예. 네. 지타가 수비 2번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이해했어요. 예. 네. 6번, 그러니까 6번 타석에 함석 8번, 그러니까 등번호 8번 타석에 43번이 들어갔는데 그 43번은 그냥 아웃이고 그 자리에 네, 33번이 그러니까 수비 위치만 타석은 어? 그러네? 타석이 그러면 비네? 그러네? 타석이 비어버리네? 아까 배지정 맞췄어. 김준승. 아, 지면이 그러니까 수비 위치는 맞는데 타석이 비어버리네? 네, 6번이 비네. 원아웃 자꾸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될 것 같아. 자, 원볼 투스트라이 타석에는 누구죠? 6번 타자 박현준 선수. 아, 볼 맞는 볼. 줄까요? 드론? 줄까요? 잠시 막 선수 교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뭐 대타 들어갔다 나왔다 대주자 들어갔다 나왔다 막 지금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기록실에서 저희가 중계를 하다 보니까 네, 네. 예, 예, 정신 없었는데 정리가 됐고요. 일단 6번 타자 박준준 선수 사구로 출루를 했고 7번 타자 김정우 아 힙바이 피치볼 2연속 사구로 출루를 허용하는 이종권 투수입니다. 자 지금 딱 10점 차거든요. 네. 경기를 끝 HS 밴더스 입장에선 경기를 끝내려면 점수를 주면 안 돼요. 주면 안 되죠. 예, 네, 주면 안 되고. 네. 이강한 선수죠. 네, 이강한 선수 대타가 들어왔네요. 포수로 고생했던 백범기 선수 타석에 이강한 선수 네. 대타로. 명문 고등학교 출신이죠. 어디신데요? 유신 고등학교. 아, 유신고. 네. 수원의 명문이죠. 네. 그 수원 출신, 유신고 출신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는 선수는 정수빈. 네. 이게 누구죠? 저기 누구죠? 그 이름이 갑자기 유한준 선수가 유신고 나오지 않았나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는 아닌가요? 근데 지금 이강한 선수가 네. 아 이게 지금 뭐라 그래요? 힘이 좀 보인다 그래야 되나? 그런 살이 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말랐는데요. 네. 아 배스피드도 못 따라가네. 볼 스피드를 못 네. 쫓아가네요. 삼진으로 물러나는 대타 이강한.
좌석에는 원 타자 유상 유상 대타네요. 또 김준환 선수네요. 네, 그러네요. 김준환 선수가 대타로 나옵니다. 양팀 감독이 크게 이기고 있는 NC 밴더스, 크게 지고 있는 동명 조스, 계속해서 대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스 입장에서는 한 점이라도 내야 콜드를 지금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쳤습니다. 1루수 잡아서 1루 베이스 먼저 찍고 2루로 363이 되겠죠? 더블을 그렇죠. 만약에 363이죠. 네, 363을 노리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 네, 타자 주자만 네. 잡았고 투아웃을 만들어 놓고 이제 타자 1번 타자 조성우 선수와 승부를 펼칩니다. 오늘 드라이스 플라이아웃 하나, 볼넷 하나로 출루했던 조성우 세 번째 타석. 자, 안타 한 방이면은 콜드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점심으로 언제 먹죠? 그러게요. 아, 저기요. 꽉 찼어요. 근데 저 볼이 지금 몸 쪽에서 파고들고 안쪽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갖고 오다가 바깥쪽으로 나가고. 그렇죠. 네. 이게 좌우 그, 활용도가 네. 높죠. 야, 이게. 네. 아, 맞아야지. 맞은 이유는 자기가 쳐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아~ 네. 아~ 타격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있네요. 타자 아~ 스윗. 자, 투볼 투스트라이크. 저런 소리 투수가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죠? 아, 그래요? 안 좋죠. 아, 내 걸 치겠다고? 네. 네가? 이러면서 그렇죠. 아, 오늘 안타 3개 허용했네요. 네. 이정원 투수. 업데이트죠. 아! 공 빠졌어요! 공 빠졌어요!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HS 밴더스가 조스 야구단을 11-1 콜드 승으로 꺾고 8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세 번째 게임 중계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이었고요. 해설의 오수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